활짝 핀 벚꽃을 보기 위해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.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벚꽃 명소들이 통제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권예솔 기자입니다. 벚꽃 명소로 알려진 안양 충운 벚꽃길입니다. 만개한 꽃 주변으로 봄 기운을 누리려는 나들이객이 몰립니다. 벚나무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기에 여념이 없지만 어딘가 아쉬워 보이는 사람들. 안양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벚꽃길을 폐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. 매일 올 적마다 좋긴 하지요. 근데 통제가 돼 있으니까 구경을 못해서 그냥 이 배경만 놓고 사진 찍는 정도. 이렇게 벚꽃을 잘못 구경해서 아쉽고요. 그래도 코로나 수칙 잘 지켜서 좋아요. 내년도면은 좀 이것 좀 풀고 그냥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. 충은 벚꽃길 통제는 오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. 안양시는 구간별로 안전요원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 시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충은 벚꽃길을 전면 좀 통제하게 됐습니다. 벚꽃길을 좀 걷고 그래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은 또 사회적 거리를 위해서는 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두 번째로 맞이하는 봄.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봄을 즐기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.